8단원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8단원 전체 제목은 Science is making big changes. 과학이 만들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변화를. big은 뭐 중요한, 커다란 뭐 이런 뜻입니다. 뭐 크기가 큰 게 사이즈가 아니고요. 사이즈 면에서가 아니고 importance 하면 중요성이죠. 중요성. important한 changes를 만들고 있다. big changes를 만들고 있다가 8과 전체 제목이고요. 자, 본문 제목은 changing society. changing, ing는 1번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중인 사회의 뜻이죠.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화하는 것을 위한 사회가 아니고 변화하고 있는 중인 사회. 변화하고 있는 사회. changing society. 자, 그래서 1단계 하겠습니다. 형광펜 예상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끊어읽기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aused many changes in our lives so far. Lives라고 읽어야 되죠.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aused many changes in our lives so far. 그래서 과학과 그리고 기술 면에서의 과학과 기술에서의 발전들이 일으켜 왔다. 요런 시제적인 느낌으로 일으켜 왔단 말이죠. 뭐를 일으켰냐? Many changes. 많은 변화들을 어디에서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자, so far의 뜻이 지금까지니까 언제부터 지금까지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오케이. 자, 주어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만 길어봤자 얘 쳐다보고 발전들이 야기시켜 왔다니까. 앞만 길어봤자 얘 데이죠. They have caused many changes in our lives so far.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문장에서 어떤 발전이 뭐 우리 삶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 왔으니까 사회가 변하겠죠.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야기되면, 일으켜지면 그러면 사회는 변하겠죠. changing society가 되겠죠. 오케이. 뭐 형광펜 칠할 부분 쭉 보이죠. 그다음에 in the future, when에 대한 대답을 시작했네요. 언제? 미래에 science and technology will make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낼 것이다. More changes. 더 많은 변화를. 미래에는 과학과 기술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let's see. 우리 한번 보자. 그러고 있네요. What our lives may be like. 우리의 삶이 무엇과 같게 될 수 있을지.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이 무엇과 같아 될 수 있을지, What our lives may be like 일지, What our lives may be like 일지, Let's see. 한번 살펴보자. 자, 뭐 너무 쉽게 끊어지죠. 요렇게 셋이 한 덩어리죠. 그러나서 이제 소제목이 나옵니다. 상호, in the shopping center. 쇼핑센터에 있는 상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소제목만 한번 살펴볼까요? 상호 인더 쇼핑센터. 쇼핑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게 예상되죠. 기술과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됐습니까?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쇼핑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수민즈 3D 프린티드 하우스 앤 클로즈. 수민이의 3D 프린트된 집과 옷. 그래서 우리의 주거 생활과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의식주 중에서 의와 주. 식은 먹는 거니까. 의식주 중에서. 의식주 중에서 의복 생활과 그 다음에 주거 생활에 3D 프린트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거라는 얘기가 나올 게 예측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은 동민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는 동민이. 우리 뭐 병원에서도 어떤 science와 technology의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에 의해서 병원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 하면서 그 다음에 요 부분 24, 25, 26
27은 결론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Have you ever thought about?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요렇게 병원에서의. 자, 요런 글은 우리가 끊기가 쉽습니다. 뭐, 13번부터 시작해서 19번까지겠죠.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번부터 시작해서 소제목 나오고, 4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 이렇게 끊길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막, 형광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진지 보세요. 자,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기술에서의 발전들. 뒤에서 꾸며주는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가는 거고,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요 부분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까, 동사의 형태. 그 다음에, 이 문장에 사용된 시제가 무슨 시제이며,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시제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엇인지 따져야 되고요. 만약에 완료적 문법이라면 왜 완료적인지, 결과라면 왜 결과인지, 경험이라면 왜 경험인지, 계속이라면 왜 계속인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완료적이라고 내가 했다. 그러면, 아, 요 부분 보세요. 이 문장의 요 부분은 이 시제가 확실하게 완료적 용법이라고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계속적이라면 왜 계속적인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뭐, 전체도 한번더 나오네요. 우리의 삶에서, in our lives, 발음, 아이의 발음, so far. so far라는 표현 통째로 좀 익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ause라는 동사, cause라는 동사랑 다른 h로 시작하는 다른 동사랑 비교하겠죠. cause랑 h로 시작하는 그 동사는 뭐가 다른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n the future, 전치사 이런 건 통째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미래에 science and technology will make more changes.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는 문장입니다. 뭐, 초등학생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let's see. 요거 뭐 하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 나올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 our lives may be like. 요 부분. 여러 가지 문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뭐, lik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이과의 주요 문법에 조동사 may가 있었죠. 왜? 뭐,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 In the near future. 근미래.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 근미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자, 뭐, 요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가 이 문장, 1번 문장에 누가, 뭐, 땅콩 그리라고 하면 여기가 누가고 여기가 다죠. 누가다 부분이죠. 주어가 이렇게 긴데 거기다가 꾸며주는 말이 뒤로 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 앞만 길어봤자 할때 결국 얘들은 과학과 기술에서의 발전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어가 되는 단어만 한 단어만 골라라. 이긴 덩어리에서 주어가 되는 핵심 부분은 advances고 advances는 지금처럼 복수로 표현돼 있으니까 앞만 길어봤자를 적용하면 day이고 데이니까 여기에 has caused 같은 게 오는 게 아니고 have caused가 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cause의 뜻은 일으키다, 유발시키다란 뜻이고 얘는 어떤 일이 생기게 만들다고요? 얘랑 비교할 만한 동사는 happen이라는 동사죠. happen. happen은 어떤 일이 발생하답니다. 발생하다. 얘는 발생하다고요. cause는 발생시키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cause를 쓰기가 싫고 happen이라는 동사를 쓰고 싶다. happen이라는 동사를 쓰고 싶다면 자, 그러면 자, 발생한다 했으니까 발전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많은 변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해왔다라는 얘기를 똑같은 1번 문장과 똑같은 얘기를 happen 동사를 쓰고 싶으면 많은 변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주어는 many changes로 바뀌겠죠. many changes.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많은 변화들이 many changes가 이게 누가 다 땅콩 부분 have 하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생해 왔다. happened. have plus pp, end.
Many changes have happened. 많은 변화들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어디에서? In our lives에서. 언제? So far.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은 요렇게 처리, 요런 의미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많은 변화들이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어디에서?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해놓고 예를 놓고 싶으면 뭐 과학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라는 의미로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넣고 싶으면 thanks to를 쓰면 되겠죠. thanks to advances,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이런 식으로 many changes have happened. 많은 변화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In our lives,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thanks to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기술에서의 발전 덕분에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할 건, 자, 요게 지금 many changes가 문법적으로 목적어죠,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니까 자, 우리가 수동태라는 문법도 배웠습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이 동사를 그대로 썼는데 수동태로 바꿔서 똑같은 표현하는 방법은 요 부분에 have happened 대신에 자, 그러니까 야기시키다를 약이 되어져 왔다라는 표현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have happened 이 자리에 대신에 cause를 약간 변형시켜서 쓰면 많은 변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약이 되어져 왔습니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have been caused. 요렇게 have happened 대신에 have been caused를 넣어도 똑같은 의미다. 자, many changes가 주어가 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일으키다라는 동사의 정반대 뜻인 발생되다라는 표현을 써서 현재 완료 시제 have PP. many changes have happened. 많은 변화가 발생되어져 왔다. 그다음 또 다른 방법은 cause가 일으키다니까 수동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약이 되어져 왔다.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를 쓰면 되죠. be 플러스 PP. 그리고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를 쓰면 되니까 요 have been caused를 분석해 보면 have 플러스 been 부분이 have PP를 만족시키니까 이 부분이 현재 완료인 거고 그다음에 been caused 부분이 b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니까 been caused 부분이 수동태니까 그래서 have been caused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caused를 써서 약이 되어져 왔다 발생해 왔다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뭐 이미 거의 다 얘기했지만 have caused가 현재 완료인데 so far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되는 부사와 함께 사용되는 현재 완료 시제는 계속적이죠. 계속적.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 the future, science and technology will make more changes 나오고요. Let's see. 우리 한번 보자.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이 부분 하기 전에 자, let's see 부분은 이게 제안하기 표현이죠. 제안하기. 우리 한번 뭐뭐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예, let's see 우리 제안하기 바꿔 쓸수 있는 표현했습니다. let 동사원형 마침표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 한번 볼래라는 의미의 shall we see 이런 표현도 있었죠. 이때는 물음표로 끝에 바뀌겠죠. shall we see what our lives may be like in the near future 물음표. 요것도 같은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why don't we 방법도 있었죠. why don't we 하고 동사원형 why don't we see what our lives may be like in the near future 물음표.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 how about what about도 있었죠. 근데 조심해야 될건 how about 썼을 때는 동사가 동명사 형태 how about seeing what about seeing what our lives may be like in the near future 이런 방법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조동사 메인은 지금 뭐 허락이냐 추측이냐 하면 지금 추측해보자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무엇 같아질 수 있을지라는 의미니까 What our lives may be like가 자, 그리고 뭐 그거 메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어순 가지고
이걸 뒤죽박죽 엉뚱하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직접 묻는 표현이면, 자, our lives를 day 처리합니다. day 처리하면, what may day be like? 하고 물음표 하면, 여기 day 자리에 our lives 그대로 쓰면 되겠죠. our lives. What may our lives be like? 하면 이거는 직접 묻는 직접 의문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 같아질 수 있습니까? 뭐 하고 in the near future까지 넣어줘야 되겠죠.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이 무엇처럼 될수 있을까요? 라고 직접 묻는 거는 What may our lives be like in the near future? 그래서 may they be 하면 may they 하면 요게 의문문의 어순이니까 직접 의문 맞죠? 근데 얘가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서는 let's see의 목적어 부분에 들어가서 문장의 일부가 되고 싶으면 what may they be like였던 것을 what they may be like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what they may be like, what they may be like라는 어순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어순 조심해야 되는 요 간접 의문문 부분 시험 문제 잘 나올 테니까 일단 통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혀 두셔야 되겠고요. 뭐 잘못된 어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건뭐 이게 지금 살다에 does가 들어간 형태가 아니고 삶이란 뜻의 life의 복수형이니까 life 할때 I의 발음이 I 발음이고 프 소리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프 소리 나는 부분을 브 소리 나게 바꾼 다음 s를 붙이니까 얘는 그래서 발음이 lives 되는 거죠. in our lives, what our lives may be like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like의 뜻은 전치사로 사용된 거죠. 뭐뭐처럼. 요거 이제 어차피 like what이거든요. 원래 like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like what our lives may be 요거였는데 요것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like what을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데요. like what은 how가 됩니다. 뭐처럼이 어떻게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like란 전치사를 쓰지 않는 방법은 what 자리에다가 how를 쓰고 like를 없애버려서 how our lives may be 요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How our lives may be 요렇게 해도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정도 뭐 자세히 살펴보기는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 살펴보고 통문장 클래스 카드하고 심화 학습 가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은 첫 번째 문장은 Science와 Technology 측면에서의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가 have caused, 일으켜 왔다.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일으켜 왔다. 계속 적용법, 현재 완료 시제. They니까 has 아니고 They have caused 무엇을 일으켜왔냐? Many changes 많은 변화를 어디에서? In our lives so far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언제? In the future 미래에 Science and Technology will make 과학과 기술이 만들 거다 더 많은 변화를 만들 건데 더 많은 변화를 만들 거라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3번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Let's see. 우리 한번 살펴보자. What our lives may be like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이 무엇처럼 될수 있을지, 어떻게 될수 있을지. 요 부분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요 부분도 특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과 전체 제목 Science is making이죠. 과학이 만들고 있는 중이죠. Science is making what? Big changes. Science is making big changes. 오케이, 8단원 전체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8단원 제목은 변화 중인 사회라는 얘기였죠. 변화하고 있는 사회. 준비됐죠? 크게 어렵지 않죠? Changing society. 오케이. Changing society. 자, 이제 본문 첫 문장입니다.
발전이죠. 어떤 측면에서 과학과 기술에서의 발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으켜왔죠. 야기시켜왔습니다. 무엇을 일으켜왔습니까? 많은 변화들을 일으켜왔죠.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오케이.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죠. 지금까지. 이 상태로 영어로 해볼까요?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aused.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aused. Have caused what? Many changes. Where? In our lives. How long? So far. 이 정도 문장은 이제 식은 죽 먹기죠.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aused 무엇을? Many changes. 어디에서? In our lives. How long? So far.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aused many changes in our lives. So far. 오케이, 다음 문장 무슨 얘기하는 부분이냐? 그래서 뭐 미래에 이런 말로 시작하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미래에 과학과 기술이 만들 것이다 나오죠. 만들 것이다. 무엇을 더 많은 변화를 특별히 어렵지 않았죠. 이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미래에 in the future 과학과 기술이 만들 것이다. Science and technology will make 더 많은 변화, more changes. 오케이. 언제? In the future. 누가다? Science and technology will make. Will make what? More changes. In the future, science and technology will make more changes. 다음 문장, 우리 한번 살펴보자죠. 우리 한번 살펴보자. 자, 이 부분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과 같아질 수 있을지, 무엇 같아질 수 있을지, 언제 가까운 미래에. 대형태를 해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자. Let's see. 우리의 삶이 무엇 같아질 수 있을지, what our lives may be like. 중요하다 했습니다. What our lives may be like. 그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in the near future. 오케이.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Let's see. 자,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 했습니다. What our lives may be like.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고 뭐 추측의 조동사 may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in the near future. Let's see what our lives may be like in the near future. 이렇게 이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심화학습 부분, 심화학습 자료 펼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과학이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Science is making big changes. 그러면 변화하는 사회, 과학 때문에,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변화하는 사회, changing society. 오케이. 그래서 발전이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야기시켜왔다. Advances 어디에서의 in science and technology가 이렇게 왔다. Have caused 무엇을? Many changes. 어디에서? In our lives. So far. 지금까지. So far. 그 다음에 미래에는 과학과 기술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 것이다. In the future에는 In the future, science and technology will make 만들어낼 것이다. More changes. 더 많은 변화들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Let's see. 우리의 삶이 뭐 같아질지, what our lives may be like. 어순주의. 요거는 뭐, 너무 복잡하게 하기 힘들어서 선생님이 요 정도 수준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다 외워야 됩니다. What our lives may be like. 이 부분. 가까운 미래, in the near future. 오케이.